이에 여래께서 서가 여래께서 문수 사리 법왕자에게 일러 말씀 가사되. 문수 사리는 가장 그 법을 선택하는 그러한 그 주연이지요. 그전에 것이 저 어려울 때는 꼭 나타나죠. 아나니 마든가 집에 타락할 때 문수보살이 그때 또 손을 뻗쳤고, 그 다음에 또 저 12.12, 응? 12.12 나왔었죠. 만물이 다 보는 것이다. 만물이 보는 것 아니다. 견과 지비지비, 지비지하고 12.12 할 때, 그때 문수가 나왔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시와 지를 떠났다고. 응? 시와 빛이. 이런 것을 나한테는 듣고, 무학이 아닌 제자들은 저 말을 듣고, 어리둥전 해가지고, 무슨 영문인지 갈팡질팡, 그야말로 참 애매해가지고 잘 모르고 있으니까 문수가 나와서, 그때, 진짜 문수는 하나뿐이지, 거기에 뭐, 참문수, 가짜문수, 진짜문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나는 하나의 문수뿐이지, 치문수, 비문수가 아니라고 그때 등장해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치문수와 비문수가 없다는 거. 문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참으로 문수지 이 치문수나 비문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때 나왔고, 또 지금 자 가장 자 어려운 이 25원통 원통법문의 심사관으로 지금 등장됩니다. 지금 심사를 해요. 25성에 대한 그 좋고 나쁜 것 채점합니다. 합격, 불합격을 여선자 할 거요. 문수 법왕자에게 이르사대, 그대가 지금 이25 무학인, 무학의 도를 성취한 모든 대보살과 문수 외의 보살들이 많죠.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허공장보살, 무슨 야광보살, 약상보살 다 나왔잖아요. 그런 대보살과 및 아라함, 수보리, 사리불, 목걸련 다 나왔죠. 그런 분들을 보라 말이죠. 각각 최초의 도를 이룬 방편을 말하여 모두가 진실한 원통을 닦아 익혔다고, 모두 다 자기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말을 하니, 여간 부처님이 선택할 게 없는 도리가 바로 이거요. 저들의 수행은, 저들이라는 25성들의 수행은 참으로 우열과 전후 차별은 없으나, 깨달은 분상에서는 다 성과를 징득했기 때문에 누가 더 낫고 못하고 또 전자 후자 앞서고 뒤서고, 마라톤 갈 때는 앞서는 사람이 승리하지요. 뒤에 선 사람은 불합격이죠. 그렇게 전은 무가 되고 후는 열이 되죠. 그래서 전후 그런 우열전후의 차별이 없기는 없으나, 내가 지금 안안으로 하여금 개혹해 하노니, 안안이 이제 이 깨닫도록 하는 이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느냐, 그것을 그대 문수가 심판을 하라, 그 말이죠. 25행에 누가 그 근기에 당하며,
어느 것이 25행이라서는 25원통 닦은 그 25원통이 육근, 육진, 육식, 칠대지요. 그 수행법에 누구 숫자는 어느 것이요? 어느 것이 그 안하나 근기에 가장 타당성이 있냐? 해당이 되냐 말이죠. 또 겸하여 이 다음 내가 멸도한 후에 내가 세상 떠난 후에 차계의 중생이 차계란 사바세계죠. 이 세계의 중생들이 보살성에 들어가서 우상의 도를 구하려고 할진된 어떠한 방편의 문이 쉽게 성취함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25원통 중에 25성이 닦은 방편 가운데 어떤 방편이 가장 쉽게 성취를 할 수 있겠느냐고 부처님이 문수 보살에게 물으셨습니다. 묻기 전에 대략은 알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차후의 것을 보면은 관세음보살 이근원통이 가장 제일인 것을 암암리에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전에 원통근을 원통의 근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육근공덕을 설명했고 여러 가지 그 설명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나 또 더 아주 그냥 그때는 일설이고 일설 지금은 현설이라 현설 일설을 다 통해서 이제 말한 거예요. 그 전에 말했던 것은 암암리에 말했지 얼굴 드러내놓고는 안 했지요. 약간 좀 숨기고 암암리에 숨은 설명이고 지금은 이제 현설을 요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 거. 태자를 황제가 태자를 다시 정할 때 처음에는 그냥 뭐 정하지 않아도 태자는 태자지요. 또 네가 이 다음에 후계자가 된다고 그런 정도는 밀설과 같은 거고 그러나 대중이 만조 백관 대신들이 모인 가운데서 태자 책봉식을 하고 태자를 드러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현설이라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의 개송으로 이제 답을 합니다. 이제 서가열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 심판관이 바로 재판관이 문수요. 문수는 부처님은 스승관이었어요. 과거 칠부로 조사. 칠구지 불모도 되었고 칠불조사 오봉성주 칠불조사죠. 문수가. 그렇기 때문에 문수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문수가 대단한 신분이요. 과거 칠불 서가모니까지 칠불이요다. 미륵불까지도 다 문수에게 들어봐요. 오봉성주라. 그 전에 한번 적었죠? 에? 문수는 칠불 조사며 오봉성주라. 오봉성주를 먼저 해도 되고. 오봉이 뭐예요? 오봉은 뭐 그걸 모르실 건 뭐 있어요? 오대산이지요. 문수가 오대산에 계시잖아요. 오대산의 가장 최고 성주란 말이에요. 오대산에 일만보살이 계시는데 만보살 중에 문수가 최고예요. 문수가 만보살을 거느리고 계세요. 그래서 오봉의 성주도 되고 칠불조사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손불 구나 한모니불 가섭불 뭐 석가모니불까지 칠불을 가르치신 스승이라요. 다른 제자 유가 대교환경에 보면은 또 그거 나와요. 문수 경이 또 대장경 속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문수에 관한 경만 해도 관세음에 대한 경같이 여러 경이 나와요. 대단한 신분이다. 법화경에도 보면은 미륵부살도 몰라가지고 여 부처님 미간백호에서 광명을 놓으셔서 동방으로 18,000 세계를 비추는데 거기에 환하게 보살들이 뭐 하는 것도 다 보이고 도 닦는 것도 다 보이고 공양하고 복짓고 모두 다 참선하는 게 다 보였죠.
그걸 미륵보살도 몰라가지고 저게 어떤 영문인지 몰라가지고 문수보살에게 물으니까 문수보살이 묘법 연화경을 연설하실 거라고 삼매 드실 때 부처님이 삼매에 지금 나오시기 전에 미리서 다 밝혔죠? 거기도 이제 문수보살이 등장했죠. 문수보살이 제일 최고로 등장합니다. 원각경에 또 보세요. 원각경에 보면 문수보살이 제일 첫째 또 나오죠. 열두보살이 웃는 가운데 문수보살은 무명이라는 거, 근본 무명, 무시무명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었죠. 원각경에 문수보살 다음에 보현보살이 묻고, 보현보살 다음에 누구입니까? 부안보살인가 어떤 보살인가 물었죠. 또 문수사리 법왕자께서 부처님의 차비로운 그 가르침을 받들고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의 발을 발밑에 정례를 하고 부처님의 유실력을 받들어서 개송을 연설하여 부처님께 대답하사대. 이 개송이 각해성이 징원하며 원진각이 원묘라고 하는, 그러니까 능엄경은 저 위에서 올랐더라도 여기 보면 알 수 있고 여기 또 올라도 저 밑에 세계 12유생 또 설명할 때 보면 이와 비슷하게 또 나오고 그전에도 이와 비슷하게 저 위에서 많이 나왔죠. 거기 저 세계상속, 중생상속, 업과상속에도 나오고 회매 이공하야 공회암 중에 뭐 결암유색하며 거기도 나왔고, 그래서 여러 번 그러한 도리를 한 번만 밝힌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누누이 밝힙니다. 중생이 생기기 전, 부처가 생기기 전, 이 세계가 생기기 전, 신의 행정, 뭐 수행 이전을 지금 말합니다. 수행이라는 것도 그 다음의 제2에 해당이 되죠. 근본 그 자성에는 수행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 자성을 매해가지고 중생이 되다 보니까 중생으로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니까 수행이 그 다음으로 나왔지 본래부터 수행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는 근본 문제부터 말한 거예요. 세계가 생기기 전, 중생이 생기기 전, 중생의 업과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고불 미생전에 응연 일상원이라. 그 도리를 말한 겁니다. 그 도리부터 설명해야, 근본부터 설명해야 말단까지 이제 설명이 구체적으로 되지요. 고불 미생전부터 이제 말한 거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차원에서 이런 개송이 있죠. 고불 이생전에 엣부채가 나오기 전에 응연 일상원이라, 응연이 한 모양이 둥글다. 이런 것이 원각이 이렇게 둥글다 말이야. 응연 일상원이라 대원가 일원상 일원가 이 자리는 모든 상이 다 끊어진 자리요. 부득이 표현할 때 그냥 원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그 자리는 뭐 대원각 자리, 일원각도 되고. 고불이 낳기 전에 옛날 부처님 과거 세계도 생기기 전 부처님도 나오시기 전부터 어떻게 되느냐? 응연이 한 모양이 둥글더라. 그래서 지구도 둥글고 태양도 둥글고 수박도 둥글고 호박도 둥글고 다 둥근 것을 닮았어. 그 원리를. 사람 머리도 둥글둥글하고 말이야. 눈동자도 포도같이 둥글둥글하고 다 둥글둥글한 것이 원래 둥근 돌은 정을 안 맞지만 모난 돌이 정을 잘 맞죠. 둥글해야 하거든. 응연이란 말은 뭔 뜻이죠?
응애하니 무슨 뜻이요? 응애란 뜻을 잘 모르죠. 글자대로 보면 잘 모르잖아요. 응애하니 무슨 뜻이요? 묵같이 풀 써놓으면 풀이 엉기고 뭐묵 써놓으면 물이 엉겼다는 그런 뜻이야. 아니요. 응연이란 말은 이런 뜻이라요. 이런 말 있죠. 다면이란 말. 다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면이라고도 하고, 자면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발음을 다면이라 하기도 하고. 말만 다르지 뜻이 그런 뜻이다. 다면이 할머니의 둥그랗다. 그러면 다면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 본래 순수하고 본래 청정한 것을 말한 거요. 본청정. 본래 청정한 것이 다면이죠. 청정 본연커니 청정 본연한데 산화돼지가 왜 생겼냐고 물었죠. 청정 본연한 자리가 응연이요. 청정 본연한 거. 본연이라고 표현해도 되지. 그러나 본연만 해버리면 자연주의에 치우치기가 쉽죠. 자연론자. 청정이 들어가야 제대로 말이 좋지. 청정 본연이라. 인위적인 것이 아니거든. 본래부터 그런 거라. 청정한 거. 청정이라서는 이런 뜻과 같아요. 공적이라는 뜻과 같아요. 무명 무상 절일체 하는 도리라. 법성 원흉 무이상. 법성 원흉 무이상 제법 부동 본래 적 무명 무상 절일체 그 도리가 바로 응연 일상원이다. 그 도리부터 지금 말합니다.